여러분들 혹시 신뢰라는 그 개념을 아시나요? 누군가를 신뢰하다, 누군가를 믿다, 누군가를 트러스트하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게임 아시나요? 약간 게임이라기보다는 약간 테스트인데, 이거를 신뢰 게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트러스트 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으면서 뒤로 넘어진다. 이게 요새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뭐 앞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뭐 뒤로 자빠질 수 있는데, 뒤에 누군가가 대기라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믿으면은 뒤로 넘어진다. 그런데 믿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겠죠? 예, 떨어지겠죠. 쓰러지겠죠. 이거를 보통 수영장에서 많이 한다 그래요. 수영장 앞에서. 왜냐하면 넘어지면은 누가 안 받아주면은 그냥 물에 빠지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뭘 하냐면은 내가 상대방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라는 그런 시험하는 거래요. 네. 그냥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재미로 하는 건데,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신기한 거는 이거를 하면서 정말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이거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 아, 수련회 수영장도 있겠다, 바닷가도 있겠다, 내가 한번 내 친구 한번 믿어보겠다, 민성이가 나를 과연 잡아줄까 안 잡아줄까 한번 해보자. 안 잡아주겠죠? 그쵸? 네, 민성이 인정하네. 네. 여러분, 신뢰란 무엇인가요? 신뢰란 무엇인가요? 신뢰는 사전적으로 보면요, 누군가를 굳게 믿고 의지한다 또는 절대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또그 사람 향해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대상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편이다. 이 사람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이 사람은 항상 나를 도와줄 거다. 그리고 신뢰가 주는 영향은 내 편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의지함으로, 내 편을 의지함으로 그 사람을 인해서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함으로써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아무리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이런 존재? 이런 인물? 아니면은 이런 물건, 이런 사물?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 왜?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문제가 없으니까. 결제도 되지, 지도도 되지, 챗GPT 나와가지고 궁금한 건다 해주지, 숙제 모르는 건다 알아주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Smarter it gets, dumber we get. 스마트폰이 점점 뛰어나지만 뛰어나질수록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멍청해진다. 왜? 우리의 지능이 그만큼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는요,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차를 세우고 지도를 펼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여기다, 우리 이렇게 간다. 그럼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고, 다르게 가야 된다고. 그럼 두 분은 싸워요. 근데 결국에 어머니들이 보통 말이 맞아요. 그럼 어머니 한 소리 하죠. 거 봐, 내 말이 맞았잖아. 여러분, 스마트폰 이전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지도만 찍으면 돼요. 그쵸? 결국에는 뭐가 문제냐면요, 교회에서 자기 집 가는 데까지도 길을 모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얼마 전에 23살인가 24살 되는 한 청년이, 멀쩡한 청년이에요. 대학도 나왔고, 근데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부모님이 실종 신고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교회를 갔는데 집에 안 들어와요. 3일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찾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닳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집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딴 사람 집에 갔어요. 그래서 신고를 당해서 주거 침입으로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길을 몰라서. 여기가 우리 집 같은데? 평소에는 지도가 인도해 준 곳이, 아,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딱 알게 됐는데, 지도가 없으니까
아무 집, 여기 우리 집 같다가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딴 사람 집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신뢰하는 데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의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잠언 3장부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자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자 누가 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썼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누가 썼죠? 부회장님 누가 썼죠? 예,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에요. 나 지금 사탕 줄게. 네. 솔로몬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겠지만 솔로몬은요 당시뿐만 아니라 온 인류 역사 통틀어서 가장 지혜로웠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 말씀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준다 나와있죠. 3장 1절 말씀 바로 위에 보면은 그 섹션 타이틀이 있는데 뭐라 나와있죠?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그럼 이 말씀을 써서 솔로몬은 굉장히 나이가 들었겠네요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젊은이들이 누구냐면요 자기보다 지혜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가르쳐 하는 말이 바로 젊은이들이에요. 한마디로 솔로몬은 지혜로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주는 지혜를 통해서 이득을 얻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바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이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아무런 근거가 없이 하는 신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통해서 우리가 구체 다섯 가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바로 말씀에 집중하라죠. 말씀에 집중하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우리가 이 첫 번째 교훈 들어가기 전에 솔로몬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아주 큰 애정을 담아서 솔로몬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1절에 내 아들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러분 솔로몬이 이 말씀을 자신의 생물학적 아들들에게만 이렇게 전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잠언 말씀은 성경을 채택이 안 됐겠죠. 왜? 개인적인 글이나 편지가 됐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솔로몬이 내 아들 하는 거는요 뭐냐면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다 가리켜 읽었는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얘기했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뭐냐면은 솔로몬은 자기의 백성들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전하는 글이 바로 잠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죠. 내 아들아. 그리고 교훈을 시작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법과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 법과 명령이 무엇일까요? 법이 무엇이죠?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나의 명령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명령,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하신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전달하는 명령, 다시 말하면요 법과 명령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 된다.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 바로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근데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3절에 나와 있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인자와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인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Son of God.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뭐냐면은 바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steadfast love.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인 사랑. 누구의 사랑이죠? 누구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설교 처음 했던 집중도와 지금의 집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중하고 있나요? 처음에는 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지. 근데 지금은 집중은 안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이렇게 늘 변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얘기하는 변하지 않는 사랑, 인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떠나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라, 가까이 있으라는 얘기예요. 또 뭐가 있죠? 진리.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는요 우리 보통 truth,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는데, 여러분 이 진리라는 단어를 영어로 해석하잖아요. 그럼 truth가 아니라 신실함으로 해석이 돼요. 신실함.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대로이기 때문에 신실하다. 다시 말해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냐면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건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신뢰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죠? 세 번째 교훈은요 6절에 나와 있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범사는 무엇이나요? 범사가 어떤 의미가 있죠? 범사는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in every event, all the time, 그게 범사예요. 한마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마는요 하나님을 너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 사이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여기서 인정한다는 무엇이죠? 여기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허락하신 일들이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 사실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믿으시나요? 스스로를 신뢰하시나요? 지수야 너는 스스로를 믿니? 여러분 우리는 왜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죠? 이미 증명됐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스스로를 믿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경험했고요. 그렇죠? 아 내일 내가 여권을 가지고 가야지. 네, 분명히 여권을 가지고 가야 돼. 뒤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100% 온전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것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잖아요. 그 결과는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주 좋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네? 운전하고 무인회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운전면허를 막단 내 큰형을 의지하시겠어요? 아니면 운전 경력이 25년 되는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시겠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예중이가 현중아 나 면허 땄어. 자 차 렌트해가지고 우리 이왕 가는 거 하노이까지 가자. 갈래? 갈 수 있겠지. 하노이 좋은 게 있으니까 그치? 근데 형이 운전하겠대. 못 믿겠지. 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신뢰하잖아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것도 한순간에나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한다. 그 결과가 나쁠까요? 아니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세 번째 교훈이고요. 네 번째 교훈은 이것이죠.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네.
얼마 전 저희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굳이 밝히지는 않을게요.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저 알고 있어요. 네, 저 그것도 알고 있어요. 아, 그것도 물론 알고 있죠. 설명해봐.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 임원 회의 아닙니다. 저희 임원 회의 아니에요. 다른 회의예요, 여러분. 다른 회의. 지금 다들 하율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하율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하율이 아니에요. 하율이는 절대로 저렇게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치, 하율아? 잘했지? 사탕 안 줘도 되지? 네. 여러분, 근데 스스로 교만하게, 스스로 지렵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요.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할 수 있어. 쉽게 얘기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필요 없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전 목사님의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스스로 지렵게 여기지 말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 나는 스스로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굉장히 큰 죄인 거 아세요, 여러분? 교만은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 중에 속해요. 왜냐하면 교만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유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나는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어.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다. 아유, 내가 쟤네들도 뛰어나.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살아갈 수 있다. 계속 퍼지고 있죠. 겸손이 온몸에 퍼지게 하라. 겸손이 온몸에 퍼지게 하라. 뼛속 깊숙이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겸손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의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나는 뛰어나지만 교회니까, 하나님 앞이니까 내 잘난 체를 좀 덜 해야겠다. 그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깨닫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솔로몬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여기지 마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럼 마지막 교훈이죠.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공경하다. 부모를 경경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라. 어떤 의미죠? 예의를 갖춰서 대우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삶을 인정하고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높이 떠받는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부모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인정하고 그만큼 대우를 하라는 뜻이에요.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특히 이 반에, 이 공간 안에 자녀가 있는 선생님 물을게요. 여러분, 공경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자녀들 찔려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더 나아가 나와 있죠.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분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열매는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얻은 것에 가장 좋은 것인데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써 나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재물이나 내가 가장 아끼는 것에 두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공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나중에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의지에 살아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은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나중에 부모님들이 80살 되고 90살 되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모시게 갈 분들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 어떤 일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경함으로써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써 마음까지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리라는 의미인 거죠. 이것이 신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뢰는요, 하나님이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내 기준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써 나에게 손해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린다,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은 최악의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최고의 것을 허락하신다. 그러면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낌없이 하나님께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1절에 나와있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인자와 진리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범사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주관하는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겸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라,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보면요, 잠언 3장 1절 10절까지 보면요, 솔로몬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런 결과가 이뤄진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말씀을 지키면은 이러한 복이 너에게 올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표 띄워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지키면 신뢰하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장수와 평강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와 평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냥 내가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살아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근데 여러분 장수와 평강은 뭐냐면요 생명과 관련돼 있어요. 어떤 생명이냐면은 그냥 우리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 생명, 그리고 평강은 누구한테 부서 올 수 있죠?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허락같이 그 풍성한 삶,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인재와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은총과 귀중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게 되냐면 아, 우리 예언이 참 괜찮은 애야. 그렇게 인정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변치 않은 사랑과 그 신실한 심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행할 때 아, 하나님이 보인다. 그럼 그런 복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범사에 인정한다. 어떤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아주 확실한 설명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 인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네 번째, 겸손할 때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여러분, 골수란 말은요, bone marrow가 아니에요. 골수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정말로 우리의 몸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 전체를 의미해요. 골수가 윤택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몸이 편해진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것에 허락해 주신다. 겸손할 때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콜라 마실 때 한 번 마시고 꽉 닫잖아요. 그럼 병이 어떻게 닫히죠? 아주 꽉 닫힙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여러분 그걸 잘 열 수 있을까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왜? 힘이 약해서. 그런데 가끔 가다가 즉 제 조카 얘긴데요. 제 조카가 그걸 혼자서 열려 그래요. 근데 절대 못 열어요. 야, 이러봐. 장난 아빠 열어줄게. 싫대. 자기 열 수 있대. 5분 열다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물집이 잡혔습니다. 근데 결국에 콜라를 못 열었어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를 인정하는 게 바로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잖아요. 이런 물집 잡힌 일은 없습니다. 왜? 나보다 훨씬 힘 좋은 사람이 열어주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골수가 윤택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마지막 공경하라. 우리 창고가 가득하다.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점점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지혜가 될 수도 있고 또 관계적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신뢰할 때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신뢰와 무모는 다르다. 신뢰와 무모는 다르다. 여러분, 무모는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배짜라예요. 아, 내일이 시험이다. 아이, 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겠지. 그럼 그게 바로 무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신뢰한다는 것은 내 최선을 다하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허락하신다가 신뢰고, 무모는 어리석으면요,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무모입니다. 신뢰와 무모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우리 있는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때도 있는 것뿐이에요. 제가 만약에 선진이한테 선진아, 너 혹시 내일 반주해 줄 수 있어? 라고 요청을 할 때 선진이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무조건 예스? 아니죠. 선진이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예스라는 응답도 있지만 노라는 응답도 있어요. 때로는 그 응답이 하나님의 때가 아직 다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not yet일 수도 있어요.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요,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수련회 기도문 나눠드렸죠?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기도한 만큼 응답은 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게 있죠? 소원하는 게 있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요, 기도해보세요. 수련회 가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보세요. 그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늘 항상 잊지 않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비록 내가 상상했던 그런 사랑의 형태는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을 사랑하십니다. 3장 1절에 나와 있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 말은 솔로몬이 그 백성 한 말이지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신 말이에요. 내 자녀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삶 가운데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한단다. 네가 울 때 나도 함께 울었고 네가 괴로워할 때는 함께 괴로워했다. 네가 기쁠 때 나는 그 배로 기쁘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우리의 범사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가장 좋은 결과가 뭐냐면요, 결과의 책임은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노력해서 그 노력대로 결과를 이뤄내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우리 사이즈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선물을 받고 기뻐하시고 기뻐하고 그걸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